안녕하세요. 맞지? 네. 혹시 이유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? 네. 모든 일에 질투 많고 욕심 많고. 저는 이유는 구본혁 선수가 유강남 선수라고 그래가지고 저 구본혁 선수가 적극 추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유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? 저 룸메이트인데 네. 저번에 한번 다른 사람이랑 써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네네네 믿으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뭐예요? 오늘은 더가오 팀 내 질투왕. 질투왕? 네. 질투왕? 이거 좀 어려운데? 야 역시 독보적. 역시 강남이. 저도 그러면 대세를 따라하겠습니다. 혹시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? 강남이가 질투도 많고 뭔가 욕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약간 질투왕이 제일 어울리지 않나 생각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유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? 네? 이유는 특별히 잘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요. 야구 쪽에서도 질투가 많고 타격에서도 좀 질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수비도 그렇고 선수들한테도 사회성도 질투가 많은 것 같고 내가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그래도 팀 내에서 욕심하고 질투가 좀 제일 많이 났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강남이랑 좀 질투가 많은 것 같긴 해.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? 제 옆자리인데 그냥 분위기랑 티격태격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로 많이 싸워요? 그지? 사소한 걸로 좀 많이 싸워요. 매직이나 매직 어디다 놨는지 내 건데 왜 우리가 쓰는 거냐 이런 거. 근데 왜 강남이 여기 가?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? 민심에 따라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Which is the most jealous person? Yeah. Oh, that's a trend. Somebody's taking that. 강남? 진짜? Yeah. How about me? Yeah. Who do I think? Yeah. Well, everybody said 강남, so 강남. Don't be jealous anymore. Yeah. Thank you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마다 무슨 표가 이렇게 많아. 한편적인 질투가 많았으면 미화가 있다. 질투요? 뭔가 혼자 밥 먹으러 가면 얘가 스키즈는 얘가 멀리있어요. 비밀이에요. 감사합니다. 강남이 이유가 있을까요? 뭐만 하면은 형은 하고 삐지는 건지 질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질투하면서 삐지는 것 같아요. 그냥 커피 같은 거 이제 사서 이제 먹으려고 다 힘들게 몇 명 되면은 형권 안 잡냐? 오케이 알겠어 니 마음 알겠어 이제 니 마음대로 해 약간 이런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정말 챙겨줘야 되겠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? 안녕하세요. 답장 문제.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? 그냥 다들 아실 거예요. 삐지기로 유명한 거. 그럼 어떻게 풀어줘요? 알아서 풀리던데요. 그 뭐 한번 예 같은 거 들어줄 수 있나요? 이거는 제가 바로에 잠색당하면 큰일 난다. 감사합니다. 와, 주사 많이 하시네.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팀내 질투가 하면 이렇게 달아야지. 이렇게. 강남이 밑에. 이게 이름 다 지우고 이렇게. 볼표인가요? 이렇게 해주세요. 이유가 있을까요? 잘 삐지고, 질투 많고.
어떤 거에 제일 잘 드세요? 그냥 오래 지내시다. 그러니까 오래 지내다 보면 알아요. 네, 출발 잘 끊었다. 누군지 모르겠는데. 맞지? 안쪽으로 좀 들어왔네.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고 일단 증거일 수밖에 없지, 이거. 힘내 질투, 이거는. 근데 요즘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약간 이거 약간 몰아주기 하죠, 지금. 한 명 겨냥해서. 아니요. 근데 이거는 진짜 몰랐어, 이렇게 나왔지. 이건 느꼈어. 이거는 유강남이었어. 아, 잠깐만. 그래도 한번 봐야지, 엔트리를. 봤어? 이거 찍었어? 이거 찍어야지. 어, 네. 저 찍으면 어떻게 해요? 이거 누가? 부친만 찍어야죠. 현수 형. 제가 이거 우찬 형이랑 뭐 하잖아요? 현수 형이. 아, 됐어. 너 차우찬이 챙겨. 저기 대표팀 갔을 때도 제가 아섭이 형이랑 자꾸 노니까. 됐어. 넌 손아섭이나 챙겨. 현수 형 안 보죠? 몰린 거 붙여야지. 장난이 아까요? 혹시 이유를 좀 들 수 있을까요? 그냥 뭐 다 잘하는데 좀 질투보다는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상정면에서 그날 경기면에서 좀 잘하고 싶은 욕심?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질투... 뭐 같이 동반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? 감사합니다. 네. 네. Don't be jealous anymore. Yeah. Thank you.